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이유 첫째 글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 반사 때문이다. 그렇죠? 세 번째 호호호.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생체 전자파 때문이다. 그런데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인 것이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은 물질적인 몸은 전자 제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 상태는 달라진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우리는 그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항상 무슨 파로 유지해야 된다? 알파파로 유지해야 된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막 네? 꽃봉우리가 어떻게 예. 터진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정말 까꿍 하는 때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뜻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다? 깍공하는 뜻이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 품을 수 있는 뜻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그것은 결국은 그 진선미가 한꺼번에 다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진달래도 뭐 때문에 폈어요? 사랑 때문에 핀 거.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랑 에너지는 결국은 무슨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영적 에너지다. 정신적 에너지다. 예. 영적 에너지라는 말과 신적 에너지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영적 에너지는 결국 신의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옛날부터 산신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신령하신 분이다. 신이고 영적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말에 이 정신이라는 말이 참 희한한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 이 정신이라는 말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정신체력. 정신 나갔다. 그렇죠. 정신 없다. 네, 정신이란 말 가지고, 정신이 돌아왔다. 네.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정신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정신이 뭐게? 정신이 뭐냐면, 신은, 정신할 때 신은 무슨 자게? 이 신입니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정한 신이다. 정한 신이다. 그러면, 신은 신인데, 정하지 않는 신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정하지 않는 정신 아닌 다른 신을 뭐라 부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잡것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잡것들은, 그래서 뭐, 잡놈, 잡년, 옛날부터 이렇게 썼어요. 참 그 희한한, 그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뜻인데,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에는 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잡것들이 있고, 또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신이 든 사람이라고 해요.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정신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오,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신은 신이에요? 이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차린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이 올바른 사람. 예, 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주로 정신 그러면 주로 우리들의 생각은 정신 그러면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을 뭐 없다 그래요?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정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은 있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해. 그 의식은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은 의식이라는 뜻이 아니다. 의식은 있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뭐예요? 틀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정신 차린 사람이 있고 또 잡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잡것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잡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정신하고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병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죠. 정신없이. 그리고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난다. 이야, 그 저는 그 말을 다시 생각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이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요즘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호랑이 이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암호랑이.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낳는다. 그러면 정신만 차리면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며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아, 그러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렇지. 항암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라도, 내 정신만 차리면 길이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이란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신. 그렇죠?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신. 선이 뭔가를 알게 하는 신. 진선미를 나에게 깨닫게 하는 신. 이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 아, 이제 알았다. 그게 힘이다. 아, 그렇구나. 할 때,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반쪽 켜집니다. 아,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꾸로. 정반대로. 아는 것이 병이다. 자, 그러면, 뭐를 아는 것이 유전자를 팍 켜게 하는 힘이에요? 했잖아요. 진리를. 거짓을 알면, 어떻게, 절망하고. 아, 그래? 네. 자, 병원에 가면, 이런 경우에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뭐예요? 통계적 수치예요. 그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환자가 100명이라면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50% 이상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통계는 각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 뜻 같은 것은 뭐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그 놀라운 뜻을 품으면,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뜻에, 내가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말미암는 통계적인 그 수치를 듣고, 아, 그러면 나는 6개월도 못 사는구나. 이렇게 되면 아는 것이 뭐예요? 병이지. 그러면 한 달, 한 달, 지나갈수록, 아,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4개월밖에 안. 그럼 더 절망만 깊어지죠. 그러면 정확하게 6개월도 못 돼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그거는 진실이 아닌 뭐예요? 통계.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통계와 그건 통계적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통계적 사실이에요. 통계적 진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통계는 실제로는 진실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통계적 사실. 사실. 사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혼돈하고 있어요.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뭐예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알면 힘이 되고, 사실을 알면 통계적 사실로는 기가 꽉 막히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정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모르는 편이 낫다. 아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고,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고, 사실을 알면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우리가 진실을 뭐예요?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암이라는 호랑이, 당뇨병이라는 호랑이, 기관지 천식이라는 호랑이가 있어도 여러분, 그 뭐만 차리면 살아? 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즉, 뭐를 발견하면 산다? 진실을 발견하고 산다. 네. 왜? 그 진실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적 사실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힘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을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힘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기라고 썼어요, 기. 그러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그러면 기가 꽉 막혀. 그 기가 막히면, 여러분,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 에너지가 없다, 이 그래서 이 진실을 알면,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정신은 알고 보니 뭐예요? 어떤 신이에요, 신. 근데 정한 신이다. 이 정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야, 이 정자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보니까, 정할 정. 여기 보면, 옥편을 찾아보니까, 정하다라는 말은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않고 매우 곱다. 곱다란 건 무슨 말이에요? 매우 부드럽다. 거친 거하고 반대야. 신은 신인데 이 정신은 거칠은 신이 아니야. 부드럽고 그렇죠. 매우 곱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나 어떤 존재다? 정성스러운 존재다. 그 다음에, 정결하다, 정성스럽다, 우리 했잖아요. 그 정성할 때 정자가 바로 이 정성. 그 다음에, 쌀이나 무슨 곡식을 어떻게 찢는데, 그거를
아주 부드럽게 가루를 만든대. 아주 부드럽게. 예. 거칠지 않고. 그러면서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세상에 이 정자가 좋은 뜻은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런 좋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정신이 아닌 신은 다 잡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정신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이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정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정신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무슨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해서. 그래서 신하고 영은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기를 준다. 생기를 준다. 잡신은 그것은 거룩한 영,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라고 부른다. 이 악령은 길을 어떻게 막아. 그 생기를 막아서 길을 막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기가 막히면 유전자는 꺼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 라는 말은, 이 걱정, 저 걱정, 막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 속에서, 이렇게 봄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데도, 지금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잡것이 가득해.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생기, 힘을 받지,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정신을 놓았다. 또는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길 때는 언제예요? 참, 우리 남편이 착하고, 가정적이고, 정말 가족들에게 충실하고, 그런 남편이 우연히 꽃뱀을 만나가지고, 꽃뱀이 꼬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정신을 빼앗겼어. 그 꽃뱀을 지배하는 신은 무슨 신이요? 잡신이에요. 잡것을 만나가지고, 정신을 빼앗겼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만 보면, 정신과 잡신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잡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을 너무 많이 당하게 된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그러다가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 또는 반대로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다. 보세요. 정신이란 말을 대입해서 온갖 말을 다 만들어요. 도대체 이렇게 신적인 백성들이 없어요. 우리의 그 말 속에 이 정신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선조 조상님들은 뭐를 중요시 생각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그래서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을 놓지 마라. 정신이 흔들린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뭐를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신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차리고 먹어라? 정신 차리고 먹어라. 그래서 정신 없이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는 거를 무슨 신 들렸다고도 얘기를 해요. 걸신, 걸신은 잡신이에요. 그러니까 잡신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 없이 처먹고 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어야 될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도 처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식생활 습관도 정신을 차리고 먹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정신 차리고 꼭꼭 에? 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그래서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참. 그래서 뉴스타트는 아무리 봐도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 없이 먹어 된다. 정신 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막 처먹지 말고 막 과식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정신이라 그러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님이 들어와서 나의 그 뇌파,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면 그때 알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증오나 분노보다는 무슨 생각? 사랑의 생각. 용서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 사실 우리 한국이라는 이 민족들이요, 사실 세계 사람들이 보면 희한한 민족들이에요. 어떻게? 20년 걸려야 벗어날 IMF를 몇년 만에? 3년 8개월 만에 온 민족이 뭐예요? 단합해가지고 태안에 그 기름이 쏟아졌을 때온 해변이 뭐예요? 새까맸잖아요. 그거 학자들이요 최소한 20년 걸려서 없어질 거라. 그리고 100년 이상도 간다. 근데 단 뭐예요? 2년 만에 바다가 깨끗해져 버렸어.
우리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1950년대 산들이 다 벗겨버리면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 한국 땅이 사막처럼 되었어. 여러분, 요즘 우리 산 보면 뭐예요? 숲이 빽빽하지만, 이제 막 산불을 걱정해야 돼요. 그거, 단몇년 만에 꽉 닫혀.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만 딱 차렸다 하면 뭐예요? 해내요. 예. 세상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축구에 어떻게 4등을 합니까? 이거는, 정신만 차렸다 하면 뭐예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도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고. 이러면 통계대로 되는 거야. 통계대로. 그러나 정신을 딱 차리면 뭐 차리고,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어. 그것은 나의 뭐야? 선택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진선미 사랑을 선택할 거야. 정신님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먹는 것도 꿋꿋이 씹어먹자.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자.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자. 탁, 이제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 유전자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맨날 짜증만 내고, 뭐 눈물이나 흘리고 이럴 때는 그 나쁜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내 유전자가 더 많이 꺼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자, 웃자, 스마일 스마일 하자, 이러면 내가 웃는 아하하하 할때그 순간에도 무슨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조건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전자에 그 놀라운 조건반사가 일어나도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없으면 어느새 나를 보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게. 어느새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순간 팍 거부해야 돼. 그래서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 말고 웃자. 저 바깥에 하자. 그러면 놀라운 조건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보신 대로 이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는 꼭 같이 태어났지만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다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본래 유전자는 똑같아. 자, 그런 것처럼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코끼리에 뭐가 없어?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자꾸 태어나요. 자, 그왜 그러냐? 이게 정상적인 코끼리인데. 이런 코끼리들이 점점 아프리카에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즉,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안 해? 꺼져버렸다. 네. 자, 암이 왜 걸렸냐? 내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꺼져버렸다. 똑같은 현상이야.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진 이유가 뭘까? 코끼리 자기들이 끌 수 있나요? 코끼리든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왜 유전자가 꺼졌냐? 이게 바로 조건 반사라는 게,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상아 때문에 그래요, 상아 때문에. 아프리카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코끼리한테. 코끼리 상아. 상아가 클수록 비싼 값에 팔려. 그러니까 코끼리를 막 죽여. 밀렵을 해. 그래서 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있던 코끼리가 현재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코끼리를 많이 죽였어.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보세요. 이렇게 상아.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총소리가 빵 났어. 코끼리들은 이렇게 가족끼리 몰려다니잖아. 그럼 코끼리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제일 큰 상아를 가진 그 힘센 수컷 사자가 안 보여.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상아가 잘려 나갔어. 코끼리들이 그걸 보고 안 죽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다. 상아가 없어요. 특히 이제 암컷 코끼리들은 우리 새끼들이 안 죽으려면 우리 새끼들에게 상아가 없으면 안 죽겠다.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전자에 변화가 왔어. 마음속에 일어난 간절한 선택이었어. 만약 이제 아프리카에 이런 전쟁이 없어지고 밀렵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전쟁은 돌아와요. 그럼 뭐가 똑같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돼지가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결국 산돼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면 그 환경 속에서 야, 설악산이 정말 멋있구나. 야, 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야, 숲이 좋구나. 이제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유전자에 뭐가 일어나요? 좋은 조건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힐링 여행.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힐링 여행이에요? 뭐 도시, 뭐 로마 가고 뭐 이렇게 자연,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아, 정말 좋구나. 이것이 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 힘, 그 기. 바로 무슨 기?
이 생기가 꺼진 유전자를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도 건강에 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외부적 환경도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물론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곳에 와 있는 것, 저는 여기서 살다 보니까 서울 가면 막 집에 오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 바깥에만 나가면 뭐예요? 다 산이야, 숲이고. 정말 좋다. 좋다 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팍팍 켜줘. 그리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 뭐야? 이야, 하늘이 파랗다. 서울 가니까 맨날 뿌옇고. 예, 이게 그래서 유전자가 잘안 켜질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산에 사느냐, 집에 사느냐. 환경, 외부적 환경도 결국은 돼지들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송곳니도, 집돼지는 송곳니가. 그러니까 코끼리에 뭐가 없는 것, 상아가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코끼리가 상아가 없어지는 이유는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외부적 환경이야. 그런데 내면의 환경, 내 마음 속에서 상아가 없어야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면 그런 유전자의 변화가, 그러니까 결국 철저히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하는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뉴스타트는 실패합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그리고 어떤 뜻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뜻의 선택, 환경의 선택, 그렇죠. 내면의 환경, 외부적인 환경.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나의 치유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옛날부터 본성적으로 우리 병이 나으려면 자꾸 뜻보다는 무엇에 중점을 뒀어요? 어떤 거? 좋은 거. 좋은 거. 먹는 거. 물질에 핵심을 맞췄어요. 여러분이 뜻에서 다시 옛날 했던 대로 물질로 돌아가면 유전자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과 싸우는 것, 즉 정신님과 잡신, 그래서 잡신은 제가 정신은 정신님이라고 부른다면, 잡신들은 뭐라 부를까 생각하다. 잡신놈들이라고. 그래서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성령과 무슨 영? 악령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판가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그래서 계속 지금 첫 강의부터 계속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교육을 철저히 받아도, 나가서는 또다시 무엇에 집중하게 돼요? 물질에, 물질에. 좋은 거. 좋은 거.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는 내가 품은 뜻에 반응한다는 그 이 진리는 싹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계속 또 좋은 게 뭐래.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유전자는 나의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는데, 그렇죠? 어떤 물질들은 유전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뿌리가 탁 박히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노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도 알고 보니까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요. 무슨 유전자가 꺼져서?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가 꺼져서.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란 물질은 참 좋은 물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자연신경안정제, 최고의 신경안정제.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인공안정제를 먹어야 돼.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 맨날 불안해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진짜 생산이 안 되면, 왜?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황장애. 막, 혼자서 무서운 생각을 하고 혼자 산 거예요. 이 공포증에 걸려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로토닌 유전자 완전히 꺼지면 그렇게 돼. 자. 그리고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되고 있어야 내가 쉽게 잠을 들 수가 있어요. 불안하면 잠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면에는 세로토닌과 합작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잔잔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이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면 그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 참 우리 몸은 희한하게 돼 있죠, 그렇죠? 멜라토닌을 생산한 유전자가 착 켜지기 시작. 켜지기 시작하면 이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세로토닌이 이미 잠을 들 수 있도록 어떻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잔잔하게 해놨을 때 멜라토닌이 탁 생산이 되면 그때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면증은 어떤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네, 세로토닌 유전자와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가?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염색체. 네, 염색체죠. 염색체는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몇 개가 있다고?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실은 뭐다? 유전자다.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래서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를 하면 뭐가 나타날까? 실이 나타나지. 실 뭉치니까. 자, 봅시다. 실이 나타났죠, 그렇죠? 실 뭉치. 그러면 이 실을 또 확대해 봅시다. 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장난감 모형이니까 그걸 붙여놓을 수가 없어. 저게 뭐냐 하면, 저게 이제 히스톤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인데, 유전자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감겼죠, 그렇죠? 또 있다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감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지금, 요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있는 이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자, 이 강당불을 켜려면 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 그 스위치를 탁, 누르면 불이 탁 켜지고, 또, 불 켜고 끄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톤이 있는 요 부위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히스톤이 중요해. 자, 지금 저 유전자는 쫙 켜져 있는 상태. 아시겠죠? 켜져 있는 상태. 예. 네. 그러면 어떻게 꺼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야, 진짜 완전히 켜졌죠? 네. 꼬불꼬불. 이렇게 싹 나왔어요. 이 켜진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는 내몸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의사도 몰라요. 의사라고 자기 몸속에, 아,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거 안을 알지 못해요. 몰라. 자, 나는 모르는데, 이제 암세포가 생겨서 이렇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여야 될 암세포가 없어요. 이제 몰라. 한 2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기면 또 죽여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 있을 이유가 없으면 꺼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꺼지느냐. 여기 보면, 노란색 어떤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라는 화학물질이에요. 이 화학물질이 쫙 와요. 이게 여기서 쫙 가서 어디로 가나? 스위치 있는 데로 가요. 스위치 있는 데로 가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스위치로 가죠? 그죠? 막, 예. 요놈은 열로 가고, 요놈은 열로 가고, 요놈은 열로 가, 스위치로 가, 촤악 갑니다. 그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 암세포 다 죽였으니까. 가서 올라붙죠? 올라붙으니까 스위치 올라붙는데 유전자 탁 꺼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는 꺼진 겁니다. 그렇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져 있고, 요 유전자는 지금 아직도 켜져 있는데, 이건 다른 유전자들이에요. 그러면 2시간 내지 3시간 후에 다시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켜줘. 네.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켜질까? 저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야 돼. 며칠기 떨어져 나가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꺼져가지고 켜질 줄을 모르고 있어. 그 지금 뉴 스타트 해가지고 저거를 켜면 돼. 아시겠죠? 그왜 꺼졌을까? 예? 이 힘을 못 받았어. 왜? 내 마음 속에, 그렇죠? 그 배신당한, 그렇죠? 그 증오심, 그 분노,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고, 그것이 나를 너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봐야 누구 손해요? 내 손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미워하고 있고, 그러면 왜 손해예요? 내 유전자만 뭐 기가 막혀서 내 유전자만 꺼진 채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 봄이 왔다. 정말 아름답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옳은 말씀이다. 그래,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든지 뭐요, 용서하기로 하자. 이해해 주자. 이제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저 유전자가 이제 켜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기가 탁 들어오면, 이제 또 암세포가 또 생겼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암세포가 생겼으니 이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전자 탁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고, 예. 이 물질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에 뿌려주면, 그때는 암세포가 죽는다. 그래서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또 꺼야죠. 그렇죠? 그래서, 탁, 꺼진다. 세상에, 이런 거를 뭐할 노릇이라고 그래요? 귀신 곡할 노릇이라고. 우리가 몰랐어.
이런 일이 내 세포 속에. 이거는 나는 나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 좋은 뜻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웃고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 진선미로부터 오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를 받아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영적 에너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저 며칠기 붙어서 유전자 꺼진 거를 내가 가서 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 며칠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스위치로 가서 붙을 것인가, 스위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인가. 며칠기의 움직임을 결정해 주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그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서 내 유전자가 켜지도록 무엇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생기. 그렇죠. 그 정신님.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우리 몸은 깊이 들어가서 볼수록 뭐로 와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신비로운 현상으로 유전자가 조절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은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치유가 될 수가 없고 신비의 차원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비의 차원이란 게 무슨 뭐 귀신 노름 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힘. 그것은 진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힘. 선으로부터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뭐예요? 아름답구나. 아를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신적 힘이다. 어떤 신의 힘이다? 정신님의 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유전자는 다시 켜질 것이고 유전자 켜지면 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렸어도 살아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호랑이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기를 받도록 생기 받는 것을 선택하도록 꼭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내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긍정적인 상태냐 부정적인 상태. 수시로 점검해야 돼. 아, 부정적이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은, 이 생기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때는 들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쳐들어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정신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악령이에요. 이 악령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강력하게 거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님을 향하여 자, 나는 지금부터 진실함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생기의 길로 가겠습니다. 사랑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신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님이 도와준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내 힘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 힘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또는 증오심에 분노에 뭐라 그래요? 사로 잡혔다고 그러는 거죠. 그 악령들이 넣어주는 그런 내 유전자를 꺼서 내가 치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그 죽음의 에너지, 사망의 에너지는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잡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정신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건 다 창조주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고, 그래서 그 잡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까꿍까꿍까꿍까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향기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산 속에 들어가면 이런 향기 저런 향기 벚꽃도 향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벚꽃 향기를 모르는 것 같아. 저도 벚꽃 이렇게 가지를 모아가지고 얼굴을 파묻고 아, 그 은은한 향기 뿅 가요. 뿅 가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좀 있으면 벚꽃 피면 또 향기를 한번 맡아봐야지. 그런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어떻게 조건 반사로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진실을 꼭 마음속에 어떻게 담아서 절대로 이것이 없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최종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